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필기 우리 절대족보 공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벌써 세 번째 교과목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교과목은 디자인 재료고요. 포인트는 26번부터 34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포인트 보니까 내용이 좀 짧죠? 자,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 수도 좀 적고요. 근데 내용은 사실상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은 많은데 문제 수는 좀 적으니까 이왕이면은 조금 문제 수가 많은 부분, 점수를 좀 많이 받는 과목에 좀 치중을 하시고 지금 요 과목은 내가 한 절반 정도 맞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서 공부를 하시는 게좀더 효율성 있는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교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는 재료 중에서도 좀 종이 쪽 관련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쪽 부분에서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26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죠. 포인트 26번은 재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종이 재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재료의 구비 조건 및 분류 방법에 관련된 내용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재료의 구비 조건은 우선은 양적인 공급이 충분할 것, 입수하기 용이할 것, 가공 기술적으로 좀 안전할 것, 품질이 균일할 것, 구입 가격이 저렴할 것.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산할 때 경제성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 유통에 대한 부분들, 이런 가공 기술과 이런 부분들을 겸해서 재료를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성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재료를 좀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재료는 크게 유기 재료냐, 무기 재료냐,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면, 유기 재료는 생체를 이루는 조직으로 탄소가 주 요소가 되는 복합물을 우리는 보통 유기 재료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목재, 대표적인 유기재료라고 할수 있겠죠. 그 이외에 석탄, 백토, 섬유, 펄프,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유기재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다음 중 유기재료가 아닌 것은, 다음 중 무기재료가 아닌 것은, 또는 다음 중 재료 분류에서 다른 것은, 이렇게 좀 차이점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분류를 여러분들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좀 독특한 게 있다면 플라스틱 같은 거. 플라스틱 어디에 들어가냐? 유기 재료 안에 들어간다는 거. 그거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기 재료도 봐야겠죠. 자, 무기 재료는 광물질. 광물질에 많이 존재하는 금속 재료, 비금속 재료, 도자기 재료. 이런 애들이 무기 재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속, 비금속, 도자기 얘들은 무기 재료다. 대표적으로 금, 은, 철, 구리, 아연 누구죠? 금속 재료죠. 유리, 도자기, 석재, 점토. 유리, 도자기, 석재, 그러면 도자기 쪽. 그리고 비금속 쪽. 자, 이런 애들 지금 구분해서 좀 보시면 될 거예요. 대부분 금속, 비금속, 도자기, 무기재료 이렇게 구분 지어서 큰 덩어리로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들의 성질을 좀 볼까요? 자, 재료들 각각 고유의 성질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제가 쭉 리스트화 시켜놓은 게 모든 재료마다 다 갖고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재료마다 고유의 갖고 있는 성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질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좀 각각 용어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요거 이외의 것들도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책이나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의 성질 보면 우선 응력. 재료에 외력을 가하게 되면 재료의 내부적으로 생기는 저항력을 응력이라고 봅니다.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면 내부적으로 생기는 버틸 거야, 버틸 거야 하는 힘을 응력이라고 봅니다.
응력. 그 다음에 인장 강도. 인장 강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외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인장력에 의해서 파괴될 때 가해진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 인장 강도. 잡아당겼을 때 그 힘, 파괴되는 그 힘, 그거를 인장 강도. 압축 강도. 압축에 의해 파괴되는 경우 재료에 가해진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 압축 강도. 인장 강도, 압축 강도 같은 거는 아마 뭐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들일 것 같아요. 소성. 재료에 외력을 가한 후 외력을 제거했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소성이라고 부르고요. 재료를 일정한 방향으로 잡아당겼을 때 길게 늘어나는 성질, 그걸 연성. 늘어나는 성질, 연성. 인성은 재료에 외력을 가했을 때 변형되어도 파괴되지 않는 성질, 인성. 얘는 인성이 되게 좋은데, 외력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아. 인성이 좋다. 매짐성, 외력에 의해 작은 변형이 일어났을 때 파괴되는 성질, 매짐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비중, 함수율, 함수율. 함수율은 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양을 재료가 건조되었을 때의 중량으로 나눈 값을 함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분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함수율이라고 그러죠. 그 외에도 뭐 전단 강도, 뭐 탄성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얘기하죠. 이렇게 탄력 같은 걸 얘기할 때 탄성, 재료의 외력을 간 후에 외력이 제거했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성질, 그러니까 팅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성질, 탄성. 뭐 취성 같은 거는 재료가 외력을 받았을 때 작은 변형이 나타나면서 파괴되는 성질, 그걸 취성이라고 부릅니다. 전성은 재료에 외력을 가해 넓은 판 모양으로 펼수 있는 성질, 평평하게 펴는 성질을 전성이라고 부르고요. 비중이라는 거는 재료의 무게와 같은 부피를 가진 물의 무게를 계산해서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수치, 비중. 물과 연결되죠. 내구성. 내구성이라는 단어도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재료가 외부의 작용이나 재해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고 오래 유지되는 거. 내구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그런 것들을 내구성이다. 내구성이 좋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구성. 그래서 제품마다 뭐 종이 같은 거, 뭐 인장 강도, 압축 강도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탄성이 좋다, 나쁘다, 플라스틱 같은 데서도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제품 디자인 같은 거할 때도 내구성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많이 언급을 하는 그런 단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종이의 성질에 대해서 볼게요. 종이의 성질을 지금 하다 보니까 앞에서 했던 그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 중에 몇 가지가 요 안에 넘어왔죠. 자, 넘어온 것들 유심히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파열 강도가 왔네요. 파열 강도. 종이를 눌러서 찢었을 때의 힘. 종이를 찢었을 때, 눌러가지고 찢었을 때의 힘을 우리는 파열 강도. 그래서, 눌러서 찢었을 때 힘이 좋은 종이가 있고, 힘이 약한 종이가 있죠. 이게 무조건 파열 강도가 높아야지 좋은 종이냐? 그렇지 않은 종이도 있겠죠. 뭐 부드럽게 찢어져야지 좋은 종이도 있고, 찢어지지 말아야 되는 종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디자인할 때도 이 제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목적성, 쓰임에 대한 기능에 따라서 파열 강도가 좋은 종이를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파열 강도가 약한 종이를 선택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오, 파열 강도를 보고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신출률, 종이를 잡아당겨 찢어질 때까지 늘어나는 신장률을 신출률이라고 합니다. 종이가 텐션이 있는 경우, 우리 탄성이라고 하죠. 그것도 신출률이라고 그러고요. 인열 강도, 일정한 길이의 종이를 찢는데 필요한 에너지. 아까 눌러서 찢는 경우를 파열 강도로 했는데, 일정한 길이의 종이를 찢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인열 강도. 또 내절 강도, 종이를 접거나 구부릴 때 종이가 저항하는 세기. 어떤 종이는 종이가
접히거나 구부릴 때 되게 쉽게 접히는 종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종이도 있죠. 접으려는데 자꾸 이렇게 탄성처럼 다시 되살아나는 종이들도 아마 여러분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 내절 강도라고 부릅니다. 사이즈도 종이의 잉크나 물에 대한 침투 저항성. 잉크나 물을 잘 침투하는 종이들도 있고요. 그러지 않고 이걸 약간 저항하는, 뱉어내는 느낌? 흡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종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이는 인쇄를 하지 않고, 뭐, 우리가 보통 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이외에 뭐 코팅을 한다든지, 또 다른 우리가 후가공 같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는 그런 종이로 활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무조건 종이라고 해서 잉크나 물에 대한 반응을 좋게 하는 종이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종이를 썼을 때또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까? 그거에 따라서 종이의 성질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종이의 제조 과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종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이것도 순서도 시험에 간혹 좀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아주 잘 등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 한 정도는 그래도 요 순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순서들, 그리고 자주 접하지 못했던 단어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해, 사이징, 충전재, 착색, 정정, 초지, 가공, 완성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해, 사이징, 충전재, 착색, 정정, 초지, 가공, 완성 단계를 거쳐서 종이가 제조된다는 거. 요거 사이징, 충전재, 여러분도 모르는 단어도 좀 많이 있죠? 그 단계들 알아두셔야지 이제 시험 볼때 요거 외우실 수 있으니까 모르면 이렇게 앞자를 따서 조금 외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고사축착, 고사축착. 뭐 초지 가공 완성 이런 거는 뒷부분을 좀 아니까 특히 앞에 단어들은 앞에 과정들은 여러분 좀 낯선 과정들이 많으니까 아 고사 축착이 종이 제조 공정이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쉽게 여러분들 단어들만 좀 외워서 공부하시면 좀더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